그런 점 어떠세요? 요즘에 아침하고 낮하고 기온차가 심해서 그런지 제대로 알레르기가 일어나갖고 기침, 눈 간지럽고 코 간지럽고 뭐 구녕구녕은 다 간지러워요. 기침 나오고. 네, 알겠습니다. 허리는 좀 어떠세요? 허리도 좀 요즘에 계속 묵직하게 아프고 오늘 아침 운동 좀 했는데도 좀 통증이 계속 오더라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등 쪽을 좀 풀어드려가지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그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등 쪽에는 주로 자율신경들이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풀어주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사라지게 됩니다. 등을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이쪽은 이제 콩팥과 대장 쪽 관련된 자리를 좀 치료를 해드렸고요. 간지럽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이제 간 쪽에서 해독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간 쪽에 또 강화시켜주는 자리. 그리고 이제 얼굴 쪽에 문제가 생기면 또 비위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비위 쪽. 그다음에 심장도 또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심장 쪽도요. 이쪽 편에서도 콩팥 쪽. 우리 몸에서 이제 간지러움이 일어나면은 대체적으로 콩팥하고 간만 잘 도와줘도 간지러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. 이쪽은 이제 간과 관련된 자리고요. 여기는 이제 비위 쪽도 같이 치료를 좀 해드리고요. 여기는 심장. 그리고 또 이제 얼굴 쪽 문제들은 대부분 또 이쪽. 목 쪽, 또 후두골 쪽을 잘 풀어줘야 되거든요. 그쪽에라도 침을 놔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뭐 모든 구멍이란 구멍은 다 간지럽다 그러셔가지고요. 구멍을 좀 일단 직접적으로 진정시키는 자리에다도 혈자리들을 침을 놓겠습니다. 얼굴의 균형을 잡아주는 혈자리입니다. 그리고 비염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. 이거는 비염에 바로. 그러면서 콩팥이랑 위장에도 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. 눈을 풀어드려야 되겠죠. 그래서 눈을 풀어드리는 자리. 또 비염도 역시 몸에 독소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독소를 뺄수 있는 혈자리들을 사용하겠습니다. 이 혈자리가 독소
3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목소리를 뺄 때는 이 세 개 혁자님들을 자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